진님께서 저랑 또 동갑인데 거기서 우리 내년에 30이다 김태리님 세포씨 다음에 봐요 하면서 블랙핑크 인터뷰했을 때 우리가 나서면 못 맞지? 원투원투 1회 게스트 유재필님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조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 소개원원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사과같이 상큼한 유재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요즘에 최근에 연말 행사 하시면서 좀 뭔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뭐 어떤 인물이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의 롤모델이자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유재석 선배님을 인터뷰했을 때 토닥여주시고 재필씨 해주시는데 항상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NCT 분들도 그렇고 끝나고 와서 막 인사도 먼저 해주고 또 태용 씨는 저랑 뚝딱이의 역습도 같이 했는데 저희가 비하인드 인터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근데 너무 밝게 해줘서 기분이 좋았고 사적으로 좀 에이티즈 친구들은 친한데 이제 에이티즈 친구들은 형 나 왜 질문 그런 거 시켰어 형 질문 좋던데 뭐 민기라든지 이런 친구들 너무 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더보이즈 뭐 상현이는 제가 사진도 같이 찍고 일이지만 일이 아닌 것처럼 하게 되는 너무 고마운 스케줄. 우리 흥이 역주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인지. 이게 또 서동요 효과라고 주변에서 그래도 몇 분이 야 우리 형 이거 다시 역주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동참을 한 거죠. 아쉽게도 우리가 16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이게 또 4년 뒤라든지 이게 응원가로서 올림픽에도 사용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또 4년 후에 또 역주행할 수도 있고 또 응원 차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디님도 홍보해 주신다면. 아 당연하죠. 손들어 흥 흔들어 발. 손흥민 선수님 한번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흥은 못 막지? 예! 예! 우리가 나서면 못 막지? 시켜주신다면 저는 어디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직접 작곡 작사 하신 거잖아요. 그쵸. 저는 여태까지 세 번의 앨범을 냈는데 셋 다 제가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혹시 나중에 뭐 신사동 호랭이 이런 것처럼 아니 그건 꿈인데 그래서 작곡도 배우고 있긴 한데. 아 진짜요? 아직은 부족하고 일단은 참여하는 정도지만 이거를 기회가 된다면 조금씩은 열심히 해서 한 100개 정도의 음악을 내보는 게 제 인생의 또 버킷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저작권 협회 등록돼 있으시긴 해요.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라디오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테마송으로 우리 흥을 PD님이 넣어주시는 바람에 나름 괜찮더라고요. 저희도 불금으로 우리 흥 살짝 사용해. 우리 흥은 못 맞지? 카메라 약간 지진 난 것 같은데 진동이 있었지만 우리 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흥민 이런 식으로 가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흥민이 형한테 한마디 영상 편지 하나. 이게 사실 흥민 씨가 저랑 92년생 동갑내기더라고요. 아~ 흥민아 나중에 나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좋은 데서 자리했으면 좋겠다. 흥들어 민친 듯이 놀아보실 거 우리 날 때까지 우리 흥은 본격적인 토크 원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이었어요. 이제 허니제이님한테 춤을 배웠는데 네. 혹시 아직까지도 따로 이렇게 춤 연습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어쨌든 회사가 아이돌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연습실이 좋아요. 연습실 빌려서 최근 챌린지는 조금씩 공부를 하는 편이고 근데 춤이 줄어들더라고요. 연습하고 있는 챌린지 중에서 이게, 좀 프리스타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약간 아 이게 아니 뚝딱이가 아닌데요? 괜찮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약간 느낌 있어요? 네. 삐어 있어? 삥 챌린지 하셨는데 네네. 그거 바다에서 그거 챌린지 하셨는데 그거 갑자기 즉흥으로 하신 건가요? 제주도에 혼자 갔다가 그냥 바로 한번 보고 해가지고 미흡하긴 한데 이게 신발이 벗겨지는 게 리얼로 벗겨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막 일부러 짜고 한 게 아니라 아직 멈추네요.
아직 부족한데. 아, 컨셉이 아니었군요. 네, 허니데이즈는 보면 안 되는데. 아, 요즘에는 그러면은 개그가 아니라 춤으로 혹시 공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근데 이게 또 제가 개그맨 공채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공개 코미디가 그립고 공개 코미디 지금 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너무 존경하고 주변에서도 물어봐요. 넌 개그맨이냐, 방송할 거냐, 뭐 할 거냐, 너가 하고 싶은 걸 말해라 했는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재다능한 개그맨이 되는 게 MC가 되는 게 꿈이죠. 맞아요. 전 제필린 캐릭터 그냥 쭉 밀고 나갔으면 개가수 느낌으로.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뭐 피처링이라도. 아, 제가요? 네, 뮤직비디오 깜짝 출연이라도. 다음 앨범 계획이 있으신가요? 늘 준비 중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대에서 그냥 흥을 돋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느끼실 수가 있다면 기대를 해주세요. 다음번에 이제 월드컵 말고 올림픽을 한번 좋은데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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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개인적으로는 제필님 유튜브를 잘 살리셔서 진짜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진짜로 디렉션을 주세요. 같이 제가요? 아이디어라도 그분이 만들어줘요. 저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이직해서. 아, 유수원 봐도 돼요? 지금 선배 기자님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그쵸? 아니 뭐 쉬는 날에 이제 비주얼 MC, 성남 MC 이런 기사가 꽤 있던데 혹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근데 제가 항상 소개할 때 비주얼 MC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냥 아직은 비주얼인데 기자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먼저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이 야 자기 어필 시대인데 그냥 그거 써라 네이밍해라 해서 쓰게 됐는데 하지만 마음에 들어서 쭉 가져가고 싶다. 너무 감사하죠. 아, 피소드? 뭐 이런 거 있었을까? 인터뷰하면서 뭐 이거 되게 막 기가 막혔다. 저는 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김태리님 인터뷰했을 때가 저한테 그런 삼행시를 지어줬거든요. 유재석보다 제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리포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도 계속 아 제피씨 다음에 봐요 하면서 너무 저한테 힘이 되는 거. 그때는 되게 초창기였거든요.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삼행시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또 진짜 기억 남는 거는 블랙핑크 인터뷰했을 때 너무 사람이 홍대에 꽉 찼었거든요. 그렇게 야외 인터뷰를 한 게 블랙핑크 분들이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블랙핑크 분들도 다시 만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 너무 월드 아 그때도 월클이었지만 아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시상 시상식 때는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방탄소년단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2020년에 대구에서 가요대전 레드카펫 인터뷰 했을 때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월드스타시니까 되게 제가 다가갈 수 없고 또 바쁘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 한마디 인터뷰할 때마다 7명이 전부 저를 봐주시고 그때 휴가시가 아파서 없었으니까 6분이 저를 다 봐주시고 막 그때 짧은 이제 에피소드가 짤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진님께서 저랑 또 동갑인데 거기서 아 우리 내년에 30이다 하면서 친구를 거기서 맺고 그랬던 적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이게 인터뷰라는 게 너무 재밌고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인연도 쌓아가는 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아이템 원원이라고 사실 이거는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가방을 한번 볼까요? 아, 네네네, 좋아요. 요즘 딱 이게 있네요. 물에 젖었거든요? 책받침 아니에요, 뭐. 책받침이 아니라, 이게 저의 작곡 노트입니다. 와, 이거 공개해도 돼요, 근데? 아, 공개해도 돼요. 이 작곡 노트가 너무 소중하고, 근데 물에 젖어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우리 국산 제품, 모나미 볼펜.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항상 인터뷰할 때 꼭 어떤 정장이든 옆에 차고 있거든요. 어떤 순간의 포인트를 기억하려고. 저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필님은 인터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제가 앞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친구 같은 거죠? 조금 해야 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네. 게스트가 진짜 편해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조디님은 너무 들어올 때부터 편하게 해주셨고 진짜 나무랄 때가 하나도 없고 알려주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의 신념이 있다면 그걸 그냥 하나 알려드리면 그 분을 준비할 때 그 분의 팬이 돼서 저는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어쨌든 인터뷰를 가장 좋아할 분들은 그 분의 팬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조디님이 저의 팬이 이미 되신 것 같아요. 필링이에요, 필링.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고 이제 여보세요? 제필씨 인터뷰 꼭 해야 되나? 아, 아니 아니요 그냥 아 장난이죠. 마지막으로 엔딩. 네. 소감 원원이라고요. 네. 오늘 원추원추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정말 좋은 인터뷰 프로에 나왔고
제가 진짜 오히려 아 인터뷰어로서 아 나도 다시 초심을 찾게 된 인터뷰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힘들 때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이 인터뷰를 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다시 받고 늘 에너지를 잃지 않는 비주얼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주얼 MC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예예 yeah, yeah.